함수 전체는 4의 4승이죠. 자, 그러면 범위를 한번 나눠 봅시다. 기억. F1이랑 F2 곱해서 9보다 클라 그러면 F의 2랑 둘다 3이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여기 1, 2, 3, 4에서 1, 2, 3, 4인데 1도 3으로 2도 3으로 갔어.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치역 3개 되려 그러면 얘들이 따로만 가면 되죠. 이거 같은 데안 가고 얘 따로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남아있는 3개 중에서 그냥 두 개를 고르면 되죠. 1, 2, 4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얘들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3을 제외한 3개 중에서 두개 골라서 3, 4한테 주면 되죠. 그럼 치역 3개 되고. 맞나요? 니는 또 F1이랑 F2랑 둘다 4로 가면 얘도 똑같죠? 4로 갔으니까 남아있는 3개 중에서 2개 골라서 3, 4한테 주면 돼요. 자, 그러면 다른 경우 F1은 3으로 가고 F2가 만약에 4로 간다면 이 예시를 들어봅시다. 1, 2, 3, 4에서 1, 2, 3, 4인데 1은 3으로 가고 2는 4로 갔어. 이 둘이가 예를 들어서 3이 딴데 가고 얘가 같은 데를 갈 수도 있고. 또는 이건 정해져 있는 거고. 얘는 딴 데를 갔는데, 얘는 딴 데를 갔는데, 얘는 기존에 갔던 데 중에 한 군데를 가고. 이래야 치역이 세 개가 될수 있는 형태겠죠. 그럼 얘는 1, 2는 고정으로 되어 있고, 3, 4가 안간데 중에 한 군데를 같이 가요는 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죠. 얘는 두 가지입니다. 얘는 몇 가지가 있을까? 네 가지. 왜? 3이 지가 바깥으로 갔을까? 4가 바깥으로 갔을까? F3이 만약에 이 경우에 1 또는 2라면 F4는 3 또는 4로 가야 되죠. 반대로 F4가 반대로 1, 2로 간다 그러면 F3은 1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F3이 선택할 수 있는 게두 가지고, 그에 따라서 두 가지니까, 얘가 네 가지고, 여기도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얘도 네 가지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다 합치면 여덟 가지죠. 그럼 얘가 총 여덟 가지고, 여기에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하면, 얘는 열 가지가 되고. 여기까지는 맞죠? 그 다음에, 리을은 놀러 가야 되겠다. 아니다. 아까 적읍시다. 리을은 똑같은 조건이죠. F의 1이 4로 가고 F2가 3으로 간다 그러면 여백도 많으니까 1, 2, 3, 4에 1은 4로 2는 3으로 얘도 같은 조건입니다. 이 둘이가 같은 데로 가든지, 얘도 가든지, 아니면 얘는 딴데 가고, 얘는 같은 데로 가든지. 같은 방법으로 얘가 두 가지, 얘는 여기서랑 똑같이 여덟 가지. 그래서 둘을 합치면 열 가지. 그럼 확률은? 4의 4승에 대해서, 여기 10이랑 6이랑 6이랑 32죠. 약분하면 8분의 1. 그래서
120p는